매층이고 예? 매층이냐 말이다. 건물 층수. 아, 그 보통 강남 건물은 한 30에서 40층. 죄송합니다. 삼성 서초타운은 최고층이 44층이다. 알았나? 만약에 내가 삼성에 입사했다면 나도 저 건물 안에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겠지. 저 사람들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의 무게와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하다. 빌딩 리뷰하는 남자 빌리남. 오늘은 삼성 서초타운이다. 뉴스에서 삼성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자료 영상으로 띄우는 건물이 바로 이 삼성 서초타운이다. 하지만 삼성 서초타운은 삼성그룹의 본사일 뿐 삼성전자의 본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미디어에서 삼성을 상징하는 건물을 이 삼성 서초타운으로 채택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위치는 강남 중에 강남인 강남역 사거리에 있다. 강남은 부촌의 상징이자 주거, 교육, 교통, 상업 등이 발달된 서울의 대표지역이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서울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편한 곳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삼성 서초타운이 강남 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돈을 제일 잘 번다 이런 말이겠죠? 사실 이 삼성 서초타운은 20년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한다. 삼성그룹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계열사가 늘어나자 뿔뿔이 흩어진 계열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 이렇게 삼성의 상징성을 갖게 된 서초타운은 총 3개의 건물로 나누어 착공하게 된다. 건물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최대한 크게 지을 수도 있었지만 건물이 너무 커버리면 주변 다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기 힘들어진다. 세 개의 동으로 나눈 것은 어쩌면 존중과 조화의 뜻을 두지 않았을까? A동은 34층에 연면적이 33,000평이며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고 임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B동은 32층에 연 면적이 23,000평이고 현재 코람코 신탁과 NH투자증권이 소유하고 있다. 마지막 C동은 44층에 59,000평이고 현재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다. 참고로 고 이건희 회장의 사무실이 C동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이 A, B, C동을 모두 합치면 거의 12만평인데 층수도 모두 합치면 100층이 넘는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건물 외관을 자세히 보면 유리 입면에 틈을 가지고 있고 이 유리들의 패턴이 각각 수직과 수평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수직과 수평 외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공예의 패턴도 생각나고 한옥의 창호도 생각난다. 트렌디하지 않지만 유행을 타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도 건물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 것 같다. 보통 건물은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특이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하지만 삼성 서초타운은 정갈하고 규칙적인 패턴의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미와 조화미가 돋보인다. 세 개 빌딩 중 B동인 삼성물산 서초사옥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 8월에 삼성물산이 NH투자증권 코람코 자산신탁에게 7,484억에 매각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때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새마을금융중앙회 등이 대주로 참여를 했고요. 당시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첫 프라임 오피스 거래권이었다고 합니다. 삼성 서초타운은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시공한 빌딩이다. 설계는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담당하였다. B동이 삼성물산 서초사옥인데 미국의 유명한 건축사무소 KPF에서 설계했다. KPF는 롯데월드타워도 설계한 이력이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이 삼성 서초타운 역시 강남의 상징적인 빌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 서초타운은 건물을 세 동으로 나누었는데요. 층수와 높이도 주변 건물들과 밸런스를 맞췄고요. 도시의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대장 빌딩 같지만 그럼에도 디자인이 눈에 띄거나 과하지 않고 한국적입니다.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겸손함이 느껴지는 빌딩입니다. 빌리남, 오늘은 강남역에 있는 삼성 서초타운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 리뷰할 빌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